모자기 희귀유물 후원 감사합니다. 강화 100원. 다리안 집어서 100원. 강타 강화할까? 100원 짓고 바로 상점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점 있고 불 2개 있고. 승천 20 너무 어렵고. 이놈의 몸박은 왜 자꾸 나와서 사람을. 일단 박치기가 나을 것 같네요. 박치기에다가 딜카드 하나 더 잡고. 습관이 이게 게임이냐? 쾅쾅. 아니, 스포지 마세요. 리액션 도둑 맞았다. 3일 전 아니,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게임이냐, 쾅쾅. 파괴다. 박치기 파괴 가능한데. 파괴 먼저 강화를 하자. 파괴가 참 좋겠는데, 강화를 해야 코스트 이득을 볼수 있다는 게좀 흠이죠. 지금은 뭐,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혈류 씁시다. 파괴로 파괴 파괴. 강타 어디 가냐? 패만 덜 꼬였으면은 금방 잡았을 텐데. 쓰레기 피포션 어퍼컷 출석률 보소. 보스 저건데 수비 어떻게 하지? 상점에서 수비 카드를 좀 구해야겠네요. 도갈 수비 카드 내놔라. 알알 저도 왜 몸방은 왜 자꾸 나오는지. 유갑이다, 유갑. 보스 잡으려면 악마의 형상이 나오려나? 짱마바.
뭐야? 왜 어지러움이 안 잡혔지? 불안하게? 쫄깃쫄깃. 전장이다. 전장일까 혈안일까? 전장. 제거는 거의 못했네. 뒷건이다. 그러면 이제 악마와 존버만은 들어가면 되죠. 아, 이거 자야 되나? 징끈 있어서 조금만 버티면은 사는데. 전장에 징끈도 있고. 아, 잘. 아, 안 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잘만하지 않나요? 안 잘만한 것 같은데. 죽었나? 안 잤으면? 여기서? 3뎀이면 버티지 않나? 악마의 영상 언제 쓰냐? 나 타격 남아있나? 남아있네. 악마화 박치기 파괴 언제 쓰지 저거? 아, 악마화 쓸 타임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아씨. 결국 악마화 지금 썼어? 안 돼, 타격 주면 안 돼. 혈류 한 장밖에 안 남았잖아, 이러면. 대개 남은 딜카드가 혈류밖에 없다. 혈류도 없애고 가시로 잡자고요? 묘수. 뭐 자는 게 맞았네요. 무정이라. 아스트롤라데. 판도라도 도갈이라서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악마의 형상 믿고 탄두로 돌려볼까? 휘리릭 뿅. 아 미친! 뭐야? 삼격돌 뭐야?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짝맞추기 게임인가? 파괴로 파괴 쓰자고요? 다음 턴에 격돌 3장에다가 어지럼 잡히겠네. 개똥겜. 아니 똥뿜기는 왜 들어가? 똥뿜기는 왜 들어가 있어? 야, 미친 이게 대기야? 역시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별 시도 없다는 것만 들어있구만. 불조약 격돌대기다. 아이씨. 격돌이요. 좋다, 격돌덱. 야. 악마와 용코스트롯을 기반이 갖춰졌다 이 말이야. 강하다. 이 덱 강하다. 아무튼 강한. 격돌 3장이니까 구상 넣어야겠죠. 안 그러면 뒤집니다. 답은 격돌 3장이다. 파괴로 파괴 세웠다. 우야 살았다. 난 살아있다. 무장해제 킹짱 갓제. 지금은 딱히 필요 없겠죠. 엘리트 잡을 덱은 아니니까 넘어가자. 돈 너무 좋아. 돈도 얻고 체력도 얻고. 아, 물음표 나갑시다.
살려줘요, 혈류. 아이, 장난해? 파괴의 서순 오졌다. 완벽한 순서로 사용되었다. 짠. 덱 강한 거 무서워. 아, 내 거, 체장. 아예 파괴로 파괴 태웠어. 뭐 하는 거야? 와, 킹버십 카드. 네, 전함은 꼭 삽시다. 킹버십 카드 하나 살까? 광란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광란이 파괴로 타겠구나. 뭐 일단 전함을 써야지. 에, 광란 어떻게 안 태우고 잘 돌릴 수 있을란가? 이게 덱이다. 작은 등반가드라. 아, 광란이 죽었습니다. 안 돼. 서순했다. 서순해 될까? 안 돼. 박치기밖에 안 남았어, 되게. 어, 드롭킥이다. 이거라도 써야지. 그걸 믿었음? 드롭킥. 불뿜기 여기서도 쓸모없는 거 보소. 어, 약분 유각.
분노 넣을까? 야, 딱 분노 대가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분노각인데 이거? 타괴로 분노 쓰고 불소약 돌리고 이게 답이었네. 답은 분노다. 아이고 희세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이 세상 득이 아닙니다. 쌍마화 가자. 200, 3층 갈수 있다. 이덱 3층 가능하다. 가능. 파괴로 파괴 세우고. 거의 유사 팽인데 3층에서 죽겠지만 3층은 갈수 있다. 투사의 굴욕. 발굴 부족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웬 세장? 웬 세장? 똥꿍기 지울까? 똥꿍기 거지 같은데? 피가 제일 낫겠죠? 네, 어차피 다 탄. 파괴 세장 돌리면 다 탄. 킹버십 갔는데 상점 가야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근데 여기 엘리트 있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합시다. 고민된다. 죽어라, 협두미. 아니, 세상에. 망했잖아. 악마의 영상 저거 진짜 저거 정말. 악마의 영상 쓸까? 악마의 영상 타이밍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광폭화 저는 잘 써지던데요.
기선생이다. 근데 저거는 격돌이랑 따로 노니까 힘들 것 같아요. 니들은 이런 데 가지 마라. 아니! 야, 별 그지 같은 일은 다 당하네. 와, 서순. 가시 어떻게 잡지? 가시 잡을 방법이 없는데. 관루 감사합니다. 가시로 가시 잡아야 되나? 가시를 가시로 잡으면 됨. 아하. 네, 가포엠님 후원 감사합니다. 맞아. 골든 정답. 무적이 있긴 한데. 무적 타이밍을 기다리자. 무적 쓰고 한 대 톡 칩시다. 자존심 강한 두 가시들의 대결. 이겼다. 경로 꼭 필요한 카드였어요. 번데기다. 번데기가 아닙니까, 이거? 근데 상점 진짜 싸다. 유물 거전데, 거의? 가시 너무 무서우니까 넘깁시다. 애매하네. 혈안, 전장, 발굴, 모적, 약분. 나쁘지 않네요. 똥꿈기 꺼지시고. 발굴 번데기, 발굴 번데기, 발굴 번데기, 발굴 번데기. 8번, 8번, 8번. 번데기 메타. 아, 약분 방필당함.
점점 세지는데? 오야, 너무 세다. 이것도 격돌 못쓸 각인데. 오야, 죽을 뻔. 킹짱 갓제 씁시다. 보스 달팽이네. 대체 이 덱 정체는 뭐지? 내가 대체 무슨 덱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 거지? 상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죽어요. 야, 악마의 영상 좀 써봐라. 아니, 쓰질 못해. 근데 이제 와서 써봤자 별 필요도 없는데. 완전 노답인데 이거. 무적도 나왔다. 어떻게 막고 있는 거지? 갓격파. 무감각 있으면 훨씬 편할 텐데 무감각이 안 나오네. 잘려면 저기로 와야겠죠. 뻔데기. 무감각 하나만, 무감각이랑 발이만 있으면 이거 덱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없어. 진짜 중요한 게 둘 다 없어.
발이 무감각 있으면 되게 소멸 카드 엄청 많아서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마리 더 잡을 동안 제발 좀 나와라. 제발 나와라, 예.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악마의 형상은 왜 이렇게 쓰기 힘들지? 아예 똥묵기. 아이, 그지 같은 거 받아와. 아이, 번데기 왜 이렇게 꾸려요? 번데기 쓸모없네. 저놈의 위협은 모자랬다고 자꾸 나오지.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파파게 파파파파파파파월. 아니, 그래서 언제 나와요, 대체? 큰일 났다, 진짜. 무감각 하나만 주라 그냥. 깨시 잡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얼눈 상자 매물입니다. 용코스트 화염장벽 두 장이면은 잡긴 잡겠구만.
자존심 가난 두 가시의 대결. 사신이라도 한 장 있으면 여기서 피 쪽 빨고 가는 건데. 박치기를 넣었을까? 재련할 것도 없죠. 아니 핑핑이 왜 이렇게 빡공이야? 아니 이거 무장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 덱이 두꺼워서 안 나오는 게 이해는 가는데. 야, 이걸 이렇게 진다고. 탈팽이 극혐이다. 하긴 뭐 이기는 게 더 이상하지. 근데 뭐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꼭 죽어야 돼? 이놈 시끼. 백업 나오면은 잡을 수 있다. 아, 그냥 잡았네. 과연! 근데 뭐가 나와도 죽지 않나? 그나마 까마귀가 나오는가? 아닌데? 까마귀도 옆에 찌끄레기들 때문에 안 되는데. 옆에 거 잡으면은 좀 해볼 만할 것 같긴 한데.
못 잡죠. 무장의 제로 까마귀 힘 낮추고 악마화로 힘 쭉올린 다음에 다음 패턴을 보면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버티질 못해. 저 쪼매난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번데기를 쓰면 괜찮지 않을까? 번데기가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번데기를 쓰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약분 모자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어디다 써? 약분. 내격돌. 죽나? 죽나? 거의 빈사. 당신은 죽었습니다. 번데기로도 답이 없네. 아, 뭐. 어쩔 수 없지. 대기 모양인데. 기왕 여기까지 온거 조금만 더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쪼매난 게더 세잖아. 아, 뭐 이래. 답은 번데기다. 나이스. 안 돼! 야! 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트롤하지 마.
와, 이 페이즈다. 근데 이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잡았어. 잡았어. 미친 이걸 팬속이? 아니 상상도 못한 정체. 이걸 깨네. 이걸 팬속이? 아니. 네, 무장해제 열심히 일했다. 부천에서. 1티어다. 삼파계의 삼격돌. 팬촉 설계요? 팬촉을 먹었을 때부터. 이겼다, 예.